짠 음식에 가장 민감한 신체 기관은 바로 콩팥이다. 이효순 씨는 5년 전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았다. 싱겁게 먹으면은 입맛이 입이 안 넘어가요. 그래갖고 식구들 몰래 내가 짜게 먹고 저 그러는데 짜게 먹었는지 대부분 알잖아요. 배고프면 한 시나 두 시 돼갖고 몰래 저 밥 퍼서 저 된장찌개 하고 저 없으면 내가 끓여서 이제 먹고 그래요. 글쎄. 만성 콩팥병 말기인 효순 씨는 발병 당시부터 투석을 받았다. 투석 환자에게 짠 음식은 매우 해로운데 여전히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정상 콩팥 크기에 비해 현저히 작은 효순 씨의 신장. 투석 지표인 크로아티닌 수치도 정상의 6.7배로 그녀의 신장 기능은 정상인의 15% 정도다. 워낙 국물이랑 뭐 찌개 같은 거 그런 걸 좋아하셔서 좀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셔갖고 뭐 염분 섭취가 나트륨 섭취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수분까지 많이 이렇게 저류가 되면서 몸이 많이 부은 그런 부종 상태가 된 거죠. 한 번 망가지면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콩팥. 짜게 먹는 식습관으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효순 씨는 지난 세월이 후회 막급이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을 걸러주는 콩팥에 무리가 간다. 특히 콩팥 내에서도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데 이 사구체가 기능을 상실하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만성 콩팥병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짜게 먹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다. KBS